아까부터 좀 대답이라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케도지상 최팀장입니다. 정기상 셰프님과 저번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메뉴가 나오죠. 저번 1부에서는 저희가 대왕 유부초밥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섯 가지 괜찮으셨죠? 그렇죠. 반응이 너무 좋아요. 네, 좋습니다. 어디 가면 이런 메뉴는 없는데 마켓 오리상에 있는 유부를 보고 네. 개발한 메뉴인데 네. 마키를 할 겁니다. 마리를 말할 거예요. 너무 건강한 음식이 돼요. 만드는 것도 쉽고 고객들한테 접근하기도 쉽고 네. 네, 그래서 아주 좋은 식재료가 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맛있고 멋있게 만들도록 해볼게요. 네. 김밥이 아닌 유부로 그쵸. 말아 보이는 거죠. 그렇죠. 오늘 싹 다 말아 버릴 거죠. 그렇죠. 네, 오늘 다 싹 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럼 또 이것도 속재료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오늘 참깨 무침입니다. 이거 아주 맛있어요. 새로운 거 약간 준비한 거 있죠? 명란. 예. 사지 명란인데요. 짜지 않고 네. 풍미가 깊은 거 많이 못 느껴봤거든요. 네네네.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브레쉬프 빵새우. 빵새우. 예. 요거를 유부를 말아주면 더 네. 맛이 풍미가 올라갑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좀 특이해요. 네, 특이하죠. 많이 네. 특이해요. 많이 특이해요. 마... 메밀면은. 네, 메밀면. 짧은 메밀면인데요. 네네네. 요거에. 네네. 가시오치유를 섞어서 네. 면에 간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걸 유부로 말아줄 거예요. 네. 맛이 엄청 맛있습니다. 이야. 그리고 식감이 재밌어요. 분식회 지존? 지존이요. 처음 봤어요. 면을 말다. 밥은 괜찮은데. 괜찮을까요? 아, 그럼요. 파파 한번 준비되셨죠? 지금부터, 예. 자, 일대 배달 주문이 들어오고 있어요. 뚜루뚜루. 여기저기 주문. 꼭 짜서 빼줄 겁니다. 네. 보시면 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새우튀김, 불고기, 명란, 지금 반찬들 중에서 가장 핫한 소동채 참깨 무침. 소모에서 아주 굉장히 맛이 좋을 것 같아요. 배달 이제 출발을 시켜야 돼요. 아니 아까부터 지금 배달이가 아, 그러니까요. 지금 빨리 담아서 자, 빨리 담아서 돼요. 자, 우리 용기 담기 전에 반찬도 나가야겠죠. 나 그렇죠. 어우, 너무 꽉 찬다. 이렇게 해서. 네. 이야, 이거 배치주지겠는데? 보겠습니다. 우와, 네. 지금 보면. 자, 일단 지금 제가 침을 한번 삼켰어요. 네. 배가 너무 고파요. 자,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 출발! 오! 자. 배달이 이제 왔어요. 먹어봐야 되겠죠? 받았을 때는 저는 일단 받는 거 자체가 일단 너무 좋아하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모양도 좀 일단 괜찮고요. 일단 푸짐해 보여서 괜찮을 것 같고. 그러네요. 김밥 이런 것들도 좋지만 유부로 한번 말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나는 면? 저도 기대가 돼요. 면. 뭐지 이거? 일단 유부의 담백한 맛. 오. 아, 메밀면이 싹 들어오는데. 면이 또 이렇게 가솔주에 네. 양념을 했기 때문에, 와, 그 향이 올라오고, 네. 후추가 씹어지면서, 그 섬유질이 이빨 사이에 끼면서, 아, 맛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색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소금을 말할 수 없다. 아, 그냥 기본이죠. 반찬도 같이 곁들여 먹으면, 이 소금처럼 건강한 맛이에요. 그냥 뭐랄까 우리 엄마 해주고 싶은 맛?
엄마가 꼬르륵 부를 때. 네. 선생님, 이거 배달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 완전 100% 지금. 와. 기가 막히다. 네. 저 제가 봤을 때 이거 충분히 1인분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무조건 따고. 자, 좋습니다. 제 3부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분식. 떡볶이. 떡볶이. 여러분들의 추억의 그 맛. 떡볶이. 이어지겠습니다. 어렸을 때 그 먹던 추억의 떡볶이도 하고요. 네. 아주 새로운 버전의 떡볶이랍니다. 기대하세요. 좋습니다. 3부에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분식감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구독. 좋아요. 댓글 팍팍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